안녕하세요. 요가 지역의 요달입니다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애들이 지난번에 어릴 때 쓰던 이 책상을 해체를 해가지고, 중국산 자판을 매립을 해가지고, 차상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놈이 중국산 자파인데, 예. 이 자판을 이 예전에 아이들이 쓰던 책상 상판을 해체를 했습니다. 이 상판 위에다가 요놈을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차 테이블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택배로 온거 오늘 처음 개봉하는 중기대패입니다. 전에 쓰던 게 있는데, 어디 한번 옮겨가 사용하고 어디 나라는지 몰라가지고 급해서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. 국산입니다. 세계에서 나왔습니다. 추가 구매한 재패너하고 벨트하고, 예. 아주 예전에 세계 걸 한번 샀었는데,
고장나고 또 중간에 다른 거 사고 중간놈을 지금 어디 드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국산 3개를 샀습니다. 국산은 쌉니다. 추가로 구매해도 한 6만원이 채 안 됩니다.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기존이다. 뿌리는 이렇게 하면 하겠다. 뿌리는 아주 잘 해볼게요. 소리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
가운데 열 조금만 있으면
근데 저 오르방지가 돼야 되거든. 큰 거 이런 건 띠 타서.
테이블을 제 쓰기에 용이하게끔 만들었습니다. 다구도 넣고 차도 넣고. 예. 날마다 차 한 잔의 여유도 함께 할 수 있도록. 그리고 등록 원서도 이렇게 아래 넣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. 필기구도 이렇게. 그리고 태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물통을 달아놨습니다.
자,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날마다 차 한잔의 여유를 함께 하시길 빕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